안녕하십니까. 예. 좀 목이 좀 좋아져가지고 예,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이제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초보자입니다. 예, 초보자인데 제가 뭐 노트에다 쓰고 영상 촬영하는 것이 좀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739회부터 737회까지 예, 당첨 숫자를 요즘에는 항상 그래왔듯이 그래 공부를 했거든요. 예,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약간의 번호가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 7번이 이제 7번 봐볼까요? 7번이 나오면은 나올 것인가? 예, 7번이요. 보통 이렇게 최근 회차에 보면 7번이 39회차에 7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7번은 그 다음에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은 분석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7번이 있는데 7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7번이 이번에 7번이 나왔으니까 7번은 그래도 확률은 그래도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냐. 10%. 예, 10%. 그리고 이제 12번이 연속 3번 나왔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 7번을 예, 배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12번을. 예, 12번을. 12번은 진짜 예, 나의 확률 가능성은 1%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7번은 한 10%.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너스 숫자가 있잖아요. 보너스 숫자 나올 거라서. 보통 보니까 보너스 숫자가 이게 보면, 최근에 보면 30번, 31번, 16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안 나왔어요. 봐서 30번. 31번 안 나왔죠. 16번 보니까 80, 13, 6번. 15, 19, 22, 34, 424안 나왔죠. 10번은, 예, 10번이 이게 처음 나왔어요. 그죠? 맞고, 43번은 또안 나왔습니다. 그죠? 43번. 그래서 10번도 32, 33, 36, 4244죠. 25번도 7, 9, 11, 14, 23, 28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번은 저는 확실히 제외를 할 겁니다. 예. 나의 가능성이 5%니까 저는 17번은 제외수로 잡고 있습니다. 예, 제외수로. 예. 17번은 제외수로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두번 출연할 나올 가능성이 3번. 예, 3번도 요즘에 나왔잖아요, 3번. 3번이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죠. 그래서 또한번 나올 건가? 아니, 예. 그래서 배치를 할것 같습니다. 3번은 745에 한번 나왔고, 746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번대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48회에는 3번은 그 나의 가망성은 그래도 한10% 정도 보고 있다. 그래서 3번은 제외수로 보면 그래도 좋지 않냐.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9번이 최근 두번 나왔, 9번. 예, 9번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9번도.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띄엄띄엄 나왔거든요. 예, 745에 9번이 나왔습니다. 9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 9번도 아마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예. 나 확률이 그 희박하다고 예,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럼 최근에 핫한 23번. 2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23번. 예, 23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28번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28번이 지금 최근에 그안 나왔어요. 28번 안 보이죠? 28번 그쵸? 28번 보세요. 네, 28번 안 나왔죠. 28번도 오랜만에 나왔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28번을 좀 제외로 보려고 합니다. 28번을 나올 확률은 한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구간별로 30번대, 40번대, 10번대, 20번대. 예, 요즘에 최근에 막 패턴이 막 이렇게 3개씩 나오잖아요. 단번대에서 막 4개 나와버리고 또 여기 30번대에서 2개, 40번대 2개. 그죠? 여기도 뭐 10번대에서 3개, 뭐 여기 10번대 2개 뭐 이렇게 나왔고
아무튼 여기가 그냥 단번에 나왔고 10번째 나왔고 20번째 나 20번째 나왔죠. 그래서 과연 48위는 30번째 40번째 위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인지 그게 참 고민이 됩니다. 예. 그래서 로또에는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데 아무튼 이런 최근의 패턴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분석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예전에 자료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는 일단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최근의 패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보고 흐름을 보고 해야지 좀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으로 보고 예. 최근에 흐름대로 가야지 또 예. 또 뭐, 예. 12번도 예.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까지는 생각했거든요. 저번에 정리한다는 것이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됩니다. 잘 이게 보시면은 일정한 그런 법칙이 있고 또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그 수고 한 사람 한 시간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보신 분들 예, 구독 좀 부탁드리고 예, 블로그도 있거든요. 같이 운영하니까 블로그에도 좀 많이 놀러 좀 오십시오. 네, 블로그 예. 그리고 구독 좀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 예. 어설프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에 최소한 뭐 30분이라도 한번 쭉 파보십시오. 번호들을 보시고 또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40번대가 나오면은 최근에는 두 개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개씩 띄어서 두 개 42, 이렇게 41, 42, 444번 나왔죠. 안 나온 번호가 40번, 43번입니다. 안 나온 번호가 40번하고 43번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고 30번대도 지금 보니까 두 개씩 쌍으로 움직이잖아요. 아 여기 30번대 3436 나왔으니까 또 뭐가 또날 것인가. 예. 그리고 이게 요즘에 패턴은 진짜 여기 막좀 이상한 패턴이라 좀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느낌상 이렇게 단번대가 1, 2, 3, 32, 7, 9, 10 나왔으니까 또한 번은 또 뒤에서 연번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30번대에서 줄줄이, 40번대에서 줄줄이 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번호가 이상한 번호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나온 예, 이렇게 나올 수가 예, 이상 뭐 초보 예, 초보자였습니다. 예. 이렇게 시시하실 때 한번 번호를 쭉 봐보십시오. 번호를 쭉 보시고 어떤 번호가 나올 것인지 생각 좀 해보시고 예. 10번도 좀, 예, 좀, 1번도 안 나올 것 같아요. 1번도, 1, 2번도 좀 제외를 하고 싶은데, 1, 2번도, 1, 2, 3번까지 다 제외를 하고, 예, 나머지 번호로 가는 것도 어떤지 싶어요. 예, 1, 2, 3번까지. 예. 저희 뭐, 그냥 간단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이 있으시면 다른 생각이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예,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댓글로. 예, 형님들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뭐 어설프지만 그래도 뭐 공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귀엽게 봐주십시오. 예, 좀 귀엽게 봐주시고 예, 좋겠습니다. 꼭 예, 좋아요 누르신 분은 꼭 이쁜 댓글입니다. 예, 댓글이고 영상 좀 많이 봐주세요. 형님도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좀 초보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더 목단 조금해서 좋아졌지만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